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.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우리 속담처럼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. 이번에는 가을과 함께 태풍도 몰고 왔는데요.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함께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등 환절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